경기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양시와 공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를 열었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김 지사는 디지털 기술이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촉발할 것이라며 디지털 기술로 도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도담소에서 청년과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버스킹 공연, 즉석 사진 촬영 부스를 마련해 청년들이 격의 없이 도지사와 소통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경기도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합니다. 세제곱미터당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5마이크로그램을 목표로 추진하며 올해는 운행 제한 단속 유예 대상이 지난해보다 강화되는 만큼 대상 차량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카타르 월드컵 한국 대표팀 경기가 열리는 24일과 28일, 12월 3일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을 개방해 시민 응원전을 엽니다. 도는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시민 동선 관리와 귀가 안내 등 꼼꼼하게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